찬양해봐요. 위대한 이야기 같이 찬양할게요. 박수만 더 찬양할게요. 신기하고 찬양하기 전에 갑자기 있는 거 알죠? 너무 놀라워 우리 변화요 우린 변화요 모두
친구들 운동 좋아하죠, 운동. 운동이나 게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운동에서 날마다 이기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쵸? 내가 하는데, 내가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데, 나만 하면 이기는 거야, 그냥. 친구들과 같이 하더라도, 나만 들어가면 이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내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우리 팀이 질 것 같으면, 뭔가 하나 기술을 딱 부려가지고, 내가 하나 뭔가 기술을 부려서, 그 팀이 지고 있을 뻔, 질 뻔한 그 팀이 갑자기 이기게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야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팀이 질 것 같아. 그래서 던지는 투수가 마구를 던져. 막 아무도 못 치는 공이 막 세 개로 보이고, 막 불로 막 이렇게 나가고, 막 이런. 공이 막 이런 공으로 막 나가고, 또는, 우리 편이 치게 됐는데, 우리 편이 이렇게 쳐야 되는데, 홈런을 막 그냥 칠 수 있도록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무조건 공이 저기 멀리 오더라도 나와 전혀 배트와 전혀 상관없더라도 내가 휘두르기만 하면 그냥 그 휘두르는 힘에 의해서 공이 홈런이 돼 무조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승리만 하는. 에? 이런 초능력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크게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을 떠나서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스스로 계신 자 뭐였죠?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는 여호와께서 너를 보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때에 열 가지 재앙도 피하게 해주시고 또한 옆에 있는 그림처럼 아무도 건널 수 없었던 홍해 바다, 홍해를 이렇게 가르셔서 거기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와, 우리는 재앙이 몰려와더라도, 열 가지 재앙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니, 참, 하나님 정말 놀랍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홍해바다도 갈라졌어. 홍해도 갈라져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일을 이뤄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잘 잊어버려. 금방 하나님의 저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서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서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죠? 마라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도저히 써서 못 먹는 그런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나뭇가지를 그 물에 탁 던졌더니 그동안 써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물이 갑자기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뭐가 따라다녔어요? 광야를 다닐 때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런 것들이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던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목이 말랐어요. 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과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냐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속에서 바위 커다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끔 기적을 또한 일으키세요.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셔 이렇게 깨닫고 또 잊어버리고 깨닫고 또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이러고 있을 때 느비딤이라는 그런 곳에서 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을 때 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만 남자 어른들만 우리 친구들은 뭐 숫자가 기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60만 정도 60만이 훨씬 넘게
어른들만 60만 정도니까 한 12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앞에 가는 사람하고 저기 뒤에 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줄을 한 줄, 이렇게 줄을 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삭 알죠?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두 명.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에 있는 후손들이었고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상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친척관계, 친척관계.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늘 어떤 짓을 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갑자기 광야에서 공격해서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런 약탈을 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무자비한 사람들, 너무나도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안 되겠다, 우리도 전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갈 장수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장수, 그 사람 누구였냐면 모세의 다음 지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네가 대표가 되어져서, 장군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애굽 땅에 살 때도 종살이를 했었고 종으로 살았었고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전투가 벌어진 거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급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투에 나가야 되겠는데 과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길을 다 겪고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싸움 한 번도 안 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과연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에서 아말렉 족속 사람들한테 칼로 다 죽임당하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 네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나 할게 라고 얘기하고 여호수아를 사람들을 같이 전쟁터로 보내요. 그때 모세가 했던 건 뭐였냐면 모세는 이런 일을 했어요. 모세에게는 늘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걸 가지고 있었어. 모세에게는 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지팡이를 딱 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했던 이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어. 그러고 나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 골짜기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었던 이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이렇게 드는 거야. 손을 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손을 들까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저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팡이도 들고 모세의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그랬어요? 애굽 땅을 나올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살 할아버지. 예, 네, 할아버지. 어우, 힘들어. 이렇게 지팡이 하나도,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될 뿐이 지팡이를 들고 팔을 들고 기도하는 거야. 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힘이 들어서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아이고 힘들어. 팔이 내려오는 거야.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지는 거야. 싸움에서 져요. 싸움에서 지니까 안 되겠어.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예,
다시 팔을 들어요. 팔을 들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전쟁에서 막 이기는 것 같은데 또 힘이 들어서 팔이 점점 내려와.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팔이 점점 내려와. 안 되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계속 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친구 둘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예. 네. 앞으로 나오세요. 예. 네.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데려다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오세요. 모세잖아요. 옆에 누구였냐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따라갔다가 안 되겠다. 모세의 팔이 막 내려오면 안 되겠으니까 모세의 팔을 들어줘야겠다 생각해. 모세의 팔을 들어. 알아서 잘 들어. 진짜. 근데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도 힘들어. 그러니까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 앉아서 모세가 팔만 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네. 팔만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잡아준 거야. 아론과 훌이 잡아주니까 저는 모세인데요. 팔 힘 놓고 있어도 하나도 안 힘드네. 두 사람이 너무 힘이 좋아요. 너무 좋아. 좋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둘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끝까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 너무 고마워요. 우리 박수. 우리 아론과 훌을 위해서.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끔 모세의 팔을 들어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였어요. 내리면 지는 거고 들면 이기게 되는 거.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친구들 본 거 있죠? 게임에서 내가 어떤 거 한 가지만 하면 우리 팀이 계속해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었을 거야. 내가 어떻게든 이 승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끔 해야 될 텐데 이 팔이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었지만 결국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는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였어요.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승리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먹으셨던 것.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곳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깃발 있죠? 깃발. 목사님 깃발 갖고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은 지금은 목사님이 작은 깃발을 갖고 왔지만 깃발은 언제 쓰이냐면 전쟁에 나갈 때 자기의 군사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쓰는지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편인지 남의 편인지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기가 우리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표시하는 그런 깃발이 바로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고 지금 여기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전쟁에서 질 것 같고 우리 친구들이 하는 전쟁이 뭐가 있어요?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거. 그리고 싸우고 싶은데 싸움이 막 일어날 것 같은 마음들. 그리고 다른 것들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 게임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다 전투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투들. 그런 전투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이 승리해 주시는,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이런 말. 위기. 위기는 어떤 것이냐? 위대한 기회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내가 위험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칼을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도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세요 라는 마음,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사는 곳곳마다 꽂아주시고 여기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 거예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르비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한 번도 싸워본 적 없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손을 듦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것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위기는 위대한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땅이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점 넓어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